중국이 대뜸 상하이를 봉쇄하자 많은 외국 사업가들이 진저리를 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며 중국을 떠났습니다. 사업은 물론 일상생활도 모두 멈추면서 패닉에 빠졌는데 또 언제 같은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하이가 65일 만에 봉쇄 해제를 선언하고 경제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봉쇄 조치로 떠난 외국 기업들과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엄청난 당근책을 내걸고서 말이죠. 8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최대 국제도시이자 상업 중심지인 상하이가 두 달간 폐쇄로 극심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으며 수많은 외국인이 이주하고 외국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재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시 정부는 이달 중 자동차, 무역,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등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다국적 해외 기업들과 20차례 회의를 열어 신뢰 회복에 나섭니다. 이들 기업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을 포함한 주요 투자국과 지역에서 선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시 정부는 미 생활용품 제조업체 프록터 앤드 갬블과 존슨 앤드 존슨 등을 포함한 우량 기업 임원들과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다가오는 두 번째 회의에는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 미 자동차 기업들이 주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 정부는 코로나19 발발 이래 국경 통제 강화 차원에서 정식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이외 동반 가족 입국 비자 신청을 위해 PU 초청장 발급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를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서류 발급의 어려움과 오랜 대기 시간을 요구해 가족과 함께 상하이에 거주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유럽 상공회의소는 이날 우칭 상하이 부시장과 회의에서 시정부가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와 동반 가족에게 PU 초청장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상하이에서 노동과 생산 재개를 장려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정부는 몇 주 내로 영국, 중국 기업 협의체 측과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등 기업들과 회의 일정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앞서 인구 2,500만 명의 상하이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도시 봉쇄 조치를 시행하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칭 부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방역 지침과 업무 복귀 통제 지침을 개정하고 기업의 업무 재개와 생산을 위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고 조업 재개를 허용하는 기업들의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는 지방채 발행 및 사용 가속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갱신 요청, 부동산 사업 승인 녹색 창구 구축 등의 지원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여도TV였습니다.